네,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미 업로드했던 동영상 중에서 뭐 공격형 축구와 수비형 축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퀴즈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올려 드리는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죠. 네,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유니스포츠라고 덴마크에 있는 회사 예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재밌는 것들을 올리는데요. 게스트 팀이라 그래서 축구화하고 이제 키퍼 장갑 이렇게 포지션별로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이냐를 맞추는 그런 퀴즈처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팀이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건데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우선은 공격수의 최전방 스트라이크가 지금 하이퍼 베놈을 신고 있고 오른쪽 윙이 머큐리얼 슈퍼플라이를 신고 있고 왼쪽이 TM 프레젠드 그 다음 미드필더에 공교롭게도 두 선수 양쪽에 선수가 가운데는 코파를 신고 있고 나머지는 베이퍼를 신고 있고 또 특이하게도 수비수 433 포메이션인데 수비수 가운데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지금 X를 신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수비가 비전을 신고 있습니다. 팬텀 비전. 그래서 이 팀은 과연 어느 팀일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선수별로 이제 포지션별로 지금 축구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요런 사진은 이제 추가로 또 3개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것도 이제 뭐한 일주일 단위로 지금 계속 이게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요 팀은, 뭐 저는 사실 탈 팀을 모릅니다. 어느 팀인지. 찾아보질 않고,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을 봐도 여러 팀이 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또 유니스포 측에서는 정답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정답 모르는데,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팀인 경우에는 지금 4-4-2 선수를 쓰고 있고, 4-4-2 전향적으로. 전방 공격수 중에 한 명이 왼쪽에 포진한 친구가 이제 풍화원을 신고 있고, 오른쪽에 포진한 친구는 X10을 신고 있죠. 그 다음에 18.1을 신고 있고, 미드필드로 내려오게 되면 4명 중에서 오른쪽 사이드 미드필더는 X, 그 다음 왼쪽은 네메시스, 그 다음 가운데 이제 원하고 네메시스 신고 있고 수비 라인으로 보면 특이하게도 양쪽 사이드 백들이 슈퍼플라이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비수가 TM4와 그 다음에 비전이죠. 팬텀 비전을 신고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축구화를 신고 있죠. 포지션별로. 특이하게 공격수라고 흔히 알고 있는, 베이퍼, 슈퍼플라이 이런 제품을 수비수들이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컨트롤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전 같은 경우가 지금 중앙수비수와 신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그 유명한 팬텀 배너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저희가 이 축구화의 뭐 블레이드나 뭐 텍스처 이런 부분 너무 깎기 때문에 웃는 건데 어쨌든 최전방에 지금 뭐 해리케인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 선수들이 신는다고 피니셔로 레반도스키도 이거 신나요? 하여튼 뭐 특이한 거는 이제 포메이션 자체가 4-2-3-1이고 공격형으로 포함되어 있는 미드필더 둘이 머큐리얼 가운데도 머큐리얼 베이퍼 네 머큐리얼 베이퍼죠 전부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 내려오면 뭐 왼쪽은 또그 수비형도 지금 머큐리얼 베이퍼 그 다음에 팬텀 베놈 그 다음에 수비로 내려오면 X랑 그 다음에 머큐럴 슈퍼플라이가 양쪽 사이드 백이고 가운데가 TM4랑 그 다음에 팬텀 베놈이죠. 팬텀 베놈이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에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아마 피니셔인가 봐요. 이 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사일러를 분류하다 보면 피니셔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팀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이 팀도 어느 팀인지 저는 모릅니다. 게스트 팀이라고 되는데 뭐 좀 맞춘 적이 없어서 저도. 마지막 걸 보면 전방 포드 한 사람은 지금 X를 신고 있고 한 사람은 네핏이죠. 푸마 퓨처. 예, 퓨처 네핏을 신고 있고 미드필더로 내려오면 다른 요 앞에서 두 번째 봤나요? 네메시스의 미드필더가 둘이 신고 있고 X와 그 다음에 슈퍼플라이가 지금 가운데 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제 코파와 그 다음에 TM4가 사이드백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중앙센터백이 머큐럴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로 잘 알려져 있죠. 뭐 어떤 쿠나게로 신고 루카코도 신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로 알려져 있는 원이 최종수비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저는 어느 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4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이 중에서 공격수용 축구화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수비수용 축구화는 어떤 걸까요? 댓글로 많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